체리 딸기 치즈 맛? 체리 치즈 맛? 딸기 약간 맛도 나는 것 같고 체리 같기도 하고 색깔은 체리인데 맛은 딸기 같은 느낌. 맛있다. 콩과 라이언의 얼굴은 제가 따로 이따 부셔버릴 거예요. 아이스크림 케이크인데 금방 녹는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별로네요. 된 일도 하나도 없고 단건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리고 스포일러. 저는 오늘은 새로운 모드 그리고 뭘 소개할 거냐 바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리로 보딩 소품합니다. 금액은 일본에서 원가에다가 요즘 구하기 힘든 거 배송비 다 합해서 좀 비싼 금액인데 제가 한국에서 그거보다 풀밀가루 구매를 할까 하다가 좋은 기회에 일본 대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한국에서 중고로 샀습니다. 그릇이 있고요. 뚜껑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뽕뽕뿌린 화면에 안 잡히네. 뽕뽕뿌린 크로빈 화면 그리고 됐다. 그 다음에 시나모롤이거든요. 귀엽죠? 화면이 잘 안 잡혀. 됐다? 됐다. 이거 귀엽죠? 체리 모양이 스크래치도 거의 없고 마음에 반짝반짝해서 마음에 들어. 이렇게 소품을 가져왔고요. 이거만 리뷰하면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전에 인형 머리가 날아가서 새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찾았어. 배송이 오기 전에 앞머리 잃어버렸다 찾아가지고 쓸데없는 게 됐는데 이제 아끼는 인형이었어갖고 새로 샀거든요. 얘는 이제 여기 부분을 떼고 여기 흰색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서 덮어주고 여기 뽑아서 5인치 바디를 넣은 다음에 새로운 인형으로 만들어줄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 그게 있었는데 헤어진 사람을 선물로 줘버려서 없어졌거든요. 다시 만들 수 있으면 할게. 근데 아크릴 물감 넣기 솔직히 귀찮다. 그리고 할로윈 옛날에 좀 모르겠어. 몇 년 된 거예요. 할로윈 스누피 틴캐스. 전 스누피도 좋아하고 할로윈도 좋아하는데 젤리 막 들어있어서 아 이거는 못 참지 했던 거 방에 처박혀 있던 거 갖고 왔고요. 아이고. 영화관에서 받아온 손소독제인데 코로나 한창 유행했을 때 인체에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비쌌나봐. 세트로 팝콘이랑 묶여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화면이 잘 안 잡혀서 파우더 향 소독제 쓴거 그다음에 제가 아이고 난리난 제가 바늘 펀치니 들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곰팡이 입혔거든요. 보면은 진짜 오래된 보관함인데 제가 여기서 좀 내려갔다 쏟아져 나왔어. 펀치니들 바늘 새 거랑 이거 말고 제가 아끼는 게 있어가지고 풀어볼게요. 보면은 얘는 포일 퀸 팬이랑 전선 연결하면 엄청 뜨겁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꺼져있어서 괜찮고 그리고 얘도 펀치니들 바늘. 제가 펀치니들 좋아했던 게 티가 나죠? 바늘에다가 이거 말고 훨씬 두꺼운 바늘 있을 텐데 이거 미술붓. 근데 이런 건 이제 아까 피규어 이런 데다가 리스트 칠하듯이 이렇게 바느질 말라줘서 반짝거려서 예쁘고 그 예전에 만들었던 보드등
직접 만든 거라 했잖아요. 그거에 이제 철펜 글자 그림 그리는 용도로 쓴 거 철펜이고, 얘는 초콜릿 만들 때 쓰던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쓸까 이게?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크기가? 네? 큰 바늘. 이런 바늘은 설사가 필요한가? 이것도? 이거 말고 다른 바늘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무럭십자루. 얘도 무럭십자루. 얘는 뒤에가 이렇게 담겨있어. 그리고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핸드폰 펜인 것 같아. 전자펜, 스마트펜. 그리고 이 피규어에 같이 온 거. 여기는 집게, 핀셋. 그리고 이거 다용도 다이소 산 건데 잊어버려갖고 자꾸 찾다가 방에서 찾아왔어. 뒤져갖고. 이거는 미술봉 작은 거. 여기는 충전펜들이 이런 거로 있고, 포인트 충전기도 있는데, 글쎄, 펀치니들 큰 바늘이 또 없네. 제가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서 못 찾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쉽네요. 안타깝지만 이거라도 써야지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었는데 좀 아쉽다. 마음이 약간 안타깝네. 이거 지저분한 거. 큰 바늘이 좀 좋았을 텐데. 아, 이거 작은 드라이버. 여기다가 넣어놓고 대체 어디다 보관했는지 없어진 거야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찾은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한번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이거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바늘 실이 짧으면 이 바늘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조절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A에다가 넣어볼게. 너무 엄청 길어졌어. 적당한 거. 패키지 좀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이거. 아, 근데 얘도 여기 밑에 뚫려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느낌이랑 이거를 써보는 게 오히려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로 써보고 이걸로 실을 한번 넣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 잡아빼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얘는 좀 빨아야 돼. 더러운 곰팡이 됐어. 지저분해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왔는데 어디서 찾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 끌렸어. 심해요, 뭐야. 그리고 펀치 얘기는 제가 오늘 우울했어가지고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소개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귀이개가 들어가는 도관통인데 이게 예전에 내 방에서 꺼내온 거. 뒤지. 내 이름 지저분하고 더럽죠? 청소를 해야지. 자동차 차량에 달려있는 것 같이 생겼어. 그리고 얘랑 세트로 들어있는 난리난 얘랑 세트로 들어있는 스티커. 얘도 스티커 보고 얘도 이번에 스마트펜 핸드폰으로 하는 거 아까 있던 보관함에 같이 넣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산리오 푸딩 보관함에 같이 들어있는 이 밑에가 받침대거든. 종이 쓰레기가 아니라 잘 보관을 해야 돼서 깜빡깜빡했어. 오빛이 오신데 드레스 직접 만든 거라 퀄리티가 어떤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생겼어. 오빛이요. 약간 신데렐라 느낌의 오피스랑 그 다음에 얘는 예전에 안리에서 산 건데 드레스거든요. 근데 얘도 사이즈가 안 맞아갖고 내가 수선을 좀 했어.
호비 지역으로. 약간 크기가 안 맞아. 좀 더 수선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엽고 예뻐요. 모래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방은 세트였거든요? 근데 가방은 내가 별로 안 예뻐서 그냥 놔뒀어. 나중에 여자 캐릭터 있으면 입혀줄 수 있는데, 딱히 여자 인형이 없어서 보관함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그리고 스티커가 왜? 전에 만들어준 이쪽으로 뚫어졌어. 붙여줄게요. 아유, 파지당 날아다니. 반짝이고 날아다니. 얘도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붙여주면 잘 붙어. 스누피 좋아. 아, 스누피 인형도 있다고. 이 스티커 좀 꿀팁이 뭐냐면, 이렇게 남은 자투리 있잖아요. 안 붙이는 거, 안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아이고. 가위를 가져와서 이런 자투리를 자르면 잘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 화면 넘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잘려서. 그래도 스티커를 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대충 잘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노하우, 나름 노하우인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묻어서 붙이면 스티커를 더 늘릴 수가 있죠. 이들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한 번 더 자르면 되고, 대충 자른 게 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충 자른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귀찮은 것이다. 빠르게 자르면 이런 식으로 별이랑 같이 잘라줄 수도 있고, 따로 잘라줄 수도 있는데, 따로 자르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별도 이렇게 해서, 나뭇잎에서, 은행잎 모양에서 바꿔서 잘라줄게요. 잘못 잘랐네? 괜찮아. 버려. 두 개만 해. 세 개 모아도 해. 이 옆에다가 붙여줄게. 됐죠? 쓰레기 처리. 꿀밭. 박지까지는. 그리고 한 번에 묻다가 붙일게요. 그래도 편할 것 같아. 스마이. 야, 스마이. 다음에. 자르기 귀찮다. 자르기 귀찮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나중에 하세요. 이상한 해결책이죠? 근데 하고 싶을 때 해야 사람이 잘 되거든요. 귀찮을 때 어떻게 한다? 나중에 하세요. 전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이 괜찮으면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이고 남은 거는 나중에 알아서 할게요. 귀찮아. 뭔가 버린 버리는 거지 뭐. 붙이고 얘도 버리고 쓰레기 쓰레기 버리고 붙이고 또 뭐하지? 여기 있다. 스마일도 붙이고 자투리 버리고 됐겠죠? 대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어가 많이 찍혀보이죠? 난 좀 귀찮죠? 나중에 할 거죠. 또 그림이 또 있어. 난 얘 뭔지 몰라. 마이멜로디 헬로키티 누구세요? 스티커 타투이. 막 힘든 것 같아 보인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쇼츠로 쓸 거예요. 짜란. 그리고 자제품에 올려줄 거고. 인형들도 많이 가져왔는데 다음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 대본에 철펜도 있어. 이게 다른 철펜, 철펜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저는 아크릴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있으면은 막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어. 무료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좋아요. 진짜 끝.